그다음 이 뉴스 시스템은 국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프로 연맹에서 실시하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그런 구단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계속 이제 프로로 진출을 하는데 이제 프로에서 얼마나 리스크를 짊어지고 유소년들을 우리가 키울 것인가 그런 것을 계속 경주해야만이 그런 리스크를 좀 짊어져야만이 유소년 시스템을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현재 이제 그 프로팀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뭐 축구 철학, 비전 이런 거에도 우리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그 강조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감독이신 김동훈 감독께서도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올해 2018년은 팀 인원의 25%인 9명이 지금 유수 출신 선수들이 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프로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저 또한 저와 또 프로 코칭 스태프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수 출신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유수 팀 내 지도자들도 정말 나보다 피울로 볼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시즌 우리 부산의 팀은 프로팀과 유스팀들은 최선을 다해서 2017년의 행복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현대 구단의 시스템에 맞게 저희들이 23번도 23세로 생각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저희 대학교에 왔을 때 좀 더 프로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프로 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찾아서 좋은 선수들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를 믿으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중학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고 또 대표팀 선수도 아니었는데 그때 마음가짐은 내가 나를 다른 선수랑 비교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거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랑 비교하지 말고 어떤 자리에 있던지 제가 할 수 있는 걸 가장 열심히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이날 때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많은